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07번과 108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터러리 테이스트죠. 그래서 뭐 문학적인 기호, 그죠? 문학적인 취향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식이에요. 이거는 고전을 얘기합니다. 고전. 자, 고전이라는 것은 is a work, 작품이래요. 자, 어떤 작품입니까? 예, 위치기가 꾸며주죠. Which gives pleasure to the minority 까지 걸어 닫아야겠죠. 작품은 작품인데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작품이죠. 누구에게? 바로 소수에게. 소수에게 즐거움을 주는 작품이 바로 고전이다. 자, 그런데 또 which가 쓰였죠. 예, 관계대명사가 또 뒤에 이렇게 붙어서 형용사절로 수식을 해주는데 바로 앞에 있는 마이너리티를 꾸며주는 거죠. 자, 소수는 소수인데 어떤 소수냐? intensely예요. 아주 강하게. 자, 그리고 permanently죠. 영구적으로. 그죠? 아주 강하고 영구적으로 interested in이죠.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가지다잖아요. 그죠?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리러처죠. 바로 문학에 아주 강렬하고 영구적으로 be interested in,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수죠. 그죠? 그러한 소수에게 즐거움을 주는 작품이 바로 고전이다. 자,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바로 고전이죠. 예. 고전이 lives on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살아남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고전이 계속해서 살아남는 이유는 뭡니까? Because 이하가 설명해 주죠. 바로 그 소수. 근데 어떤 소수예요? 컴마 컴마 걸어 묶어줘야겠죠? 예, 그리고 동사는 이겁니다. 자, 소수는 소수인데 eagle to는 뭐뭐 하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거죠. renew, 새롭게 하기를 열망하는. The sensation of pleasure니까 기쁨의 sensation, 바로 감각이죠. 또는 느낌입니다. 기쁨의 감각이나 느낌을 새롭게 하려고 열망하는 그 소수가, 그죠? 소수가 eternally curious. curious는 뭔가 호기심이 있고 궁금해하는 거죠. 영원히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동사 두 번째죠? 동사 첫 번째고. 그러므로 engaged in. be engaged in 하게 되면은 어디 어디에 몰두하고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죠. 예, 몰두하다, 종사하다 정도가 됩니다. 자, 어디에 몰두하고 종사해요? 영원한 과정이죠. 뭐에? 재발견에. 예,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고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소수가 어떤 소수? 바로 새롭게 하려는 열망이 있는. 그죠? 뭘 새롭게 해요? 기쁨의 감각 또는 느낌을 새롭게 하기를 열망하는 소수가 영원토록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어하고 그러므로 몰두하는 거죠. 어디에? 영원한 재발견의 과정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은 계속해서 살아남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은 하나의 고전은요, does not survive,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죠? 자, 뭐를 이유로? For any ethical reason이죠. 어떤 이 ethical 하게 되면은 윤리적인이죠. 윤리적인. 어떤 윤리적인 이유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it does not survive. 여기서도 it은 고전을 말하는 거죠. 고전은 또 살아남지 못해요. 뭐 때문에? 그 고전이 conform to 하게 되면은 뭐뭐에 순응하는 거죠. 순응하다. 바로 특정한 canons. canons 하게 되면은 규범이죠. 규범. 그죠? 예, 규범이나 계율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율. 어떤 특정한 규범들의 그 고전이 순응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에요. 자, 또는, 자, 이유가 또 나오죠. neglect. neglect이 이제 그 명사로는 뭐예요? 이게 무관심이죠. 무관심.
어떤 무관심이, 그죠? 무관심이, 이게 주어로 쓰였네요. 무관심이 그것을, 이 그것이 뭐예요? 또 고전이죠. 고전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전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고전이라는 것은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전이 is a source of pleasure죠.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because가 또 end로 연결되죠. 그리고 그 열정적인 passionate few, 열정적인 소수죠.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바로 그 고전을 읽기를 열망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 minority. 그 열정적인 소수는, 자, 요 문장 중요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예, 제가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A 나오고요. A 그리고 is no more,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가 나오겠죠? 형용사 같은 것들이. 예, 그리고 then 한 다음에 be가 나오면은, 제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양자 부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요구하지 않는 것이 얘가 요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A와 B를 둘 다 부정하는 겁니다. 요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유명한 예문을 하나 드리면은, 유명한 예문을 하나만 제가 적어드릴게요. No more a fish than a horse is, 이렇게 됩니다. 자, 양자 부정이라고 그랬죠? 양자 부정. 그래서 no more이 쓰이고 그 다음에 than이 있고요. 요 가운데 내용이 이제 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돌고래죠. 돌고래, 그죠? 이 고래죠. 고래. 돌고래가 아니라 고래가 뭐가 아니에요? fish가 아니죠. 예,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뒤에는 부정어가 없지만은요, 이 no는요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 자, 위에 문장도 똑같습니다. 그 열정적인 소수가, 자, 그것은 뭐예요? 고전이죠. 고전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꿀벌이 꽃을 무시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이 no는, 그쵸? 요 앞에 있는 요 can't neglect을 부정을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can neglect, 뒤에 있는 요것 또한 둘 다 부정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소수가 고전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꿀벌이 꽃을 무시할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고전은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고전이 살아남는 이유가 뭐란 얘기예요? 예, 바로 요 마지막 문장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죠. 바로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열정적인 소수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8번. 자, E.M. Foster라는 사람인데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자, many men이죠. 이게 many men, 이게 주어죠. Look back on이에요. Look back on은 뭡니까? 이게 뒤를 돌아보는 거죠. 회고하다요. 회고하다. 회고하다. 또는 추억하다 정도. 추억하다. 자, 많은 사람들이 회고합니다. 그들의 학창 시절을 뭐로 회고합니까? 예전에 뭐뭐로 써죠? 가장 행복한 그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로, 그죠? 예, 이 학창 시절들을 회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또 기억하죠. 자, with regret은 유감으로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that golden time. 자, 이 remember의 목적어죠, 얘가. 바로 그 황금 시기를 유감스럽게 기억을 한대요. 그런데 그 황금 시기가 뭡니까? 이제 뒤에서 이 골든 타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수식해주는 겁니다. 관계 부사죠. 시간이니까 when 쓰죠. 자, 요게 되게 길어요, 지금. 왼절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왼절이 하나 이렇게 또 뒤에 오죠, 세 개가. 예. 어디까지예요? 엄청 기네요. 예, 이게 지금 다 골든 타임을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감을 가지고 그 황금 시기, 바로 학창 시절을 얘기하겠죠? 이 황금 시기를 기억하는데, 이 황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 첫 번째로 라이프, 삶이, 자, 도 하드는 양보절인데 이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삶이 was not yet complex예요. not yet 하면 아직은 아니란 얘기죠. 삶이 아직은 복잡하지 않은 그 황금 시기. 그죠? 바로 학창 시절이 좀 어렵고 힘들긴 했죠. 공부하느라. 그죠? 야자하느라 힘들기는 했는데 하지만 그 삶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아침에 엄마가 깨워주면 도시락, 요즘에 도시락 안 먹죠. 급식 먹잖아요. 그죠? 가서 그냥 급식 먹고 오고 수업 듣고 집으로 오면 되는 그런 아주 단순한 복잡하지 않은 그러한 황금 시기였죠. 자, 그리고 웬, 또이 웬은 이 골든타임도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워크는 공부하다의 뜻도 있죠. 예, 함께 공부했고, 그리고 함께 놀았고, 그리고 함께 생각했다는 거죠. So far as they thought at all. 여기서 at all 같은 경우는 조금이나마 적어도 정도. 적어도 그들이 생각을 하는 한, 그죠? 생각을 한다면, 뭐, 이 정도로 의역을 해도 되겠네요. 그들이 생각이라는 걸 했었다라는 한에서만, 그죠? 또는 생각이라는 걸 했었다면, 함께 생각했었었던 그 골든타임. 예. 그리고 또, 이세 번째 또 웬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데디아라고. 바로 학교가 세상이라고요. 그죠? 어떤 세상? 인 미니어처. 바로 축소된 세상. 그죠? 그러니까 이 소형화된 세상이죠. 학교가. 예. 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믿었던 거죠. 뭘 믿었어요? 어떤 사람도 그의 나라를 사랑할 수 없다. 자, 이때 후는 관계대명사의 후인데 사람을 지금 받으니까 후라고 썼겠죠? 그러면은 얘가 수식해 주는 건 앞에 있는 country가 아니라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원을 수식해 줍니다. 원을. 그래서 does not love his school. 그의 학교를 사랑하지 못하는 누구도, 그죠? 누구도 그의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믿었었던 그 황금 시기를 사람들이 유감을 가지고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prolong, 연장하는 거죠. 예, 뭐를 연장합니까? 그 시간을 연장하는데, as best they can이에요. 여기에 as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들이 할수 있는 만큼 최선으로, 그죠? 최선으로 그 시간을 연장한대요, 사람들은. 자, 뭐 함으로써? by ing죠? by joining. 어디에 이 참석함으로써 들어감으로써 어디에 들어가요? 바로 그 사람들의 올드 보이스 소사이어티. 이게 동창회입니다. 동창회. 그들의 동창회에 들어감으로써 그죠? 그들이 할수 있는 만큼 최선으로 그 시간을 그 시간은 바로 that golden time이죠. 그 시간을 연장한대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피리어드가 찍혀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자, 그들은 attribute A to B죠. 예, A를 B의 덕분으로 돌리다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선한 것들을 누구에게 돌려요? 예, 이 학교에게 돌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인용을 하죠. 언급을 인용을 합니다. 어떤 언급입니까? 데디아가 설명해 주죠. 바로 워터루 전투가 was won. 획득되어졌대요. 이겨졌답니다. 어디에서? Playing field of Eton. 여기서 이튼은 학교 이름입니다. 이 이튼이라는 곳, 이튼이라는 학교의 그 교정이죠, 교정. 예, 운동장이라도 볼 수도 있고, 그 교정 위에서 이 워터루 전투가 이겨졌다라는 그러한 언급을 그 사람들이 인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학창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이고요. 예, 이게 좀 수식어구가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 아까 전에 이 골든타임 있죠? 이 골든타임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절이 세 개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가. 첫 번째는 요거 when, 그죠? 예, 첫 번째 여기 when, 그 다음이 요거, 그리고 나서 이겁니다. 그죠? 예, 요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